안녕 얘들아, 로쌤이야. 지난 4월에 공개되었던 로블록스 전화 기능이 이번에 드디어 정식으로 출시되었어. 정식 출시된 이름은 로블록스 커넥트. 어떻게 나왔는지 같이 알아보자. 네. 로블록스에서 직접 캐릭터로 변신해서 카메라를 통해 얼굴 표정과 행동을 보여주며 상대방과 얘기를 나눌 수 있는 로블록스 커넥트. 로블록스가 만든 공식 체험에서 이용해 볼 수 있고, 게임 개발자는 원하는 경우 자신의 게임에 이 기능을 추가할 수도 있다고 해. 단 13세 이상 이용자여야 하며 전화 인증이나 주민등록증, 여권 인증 등으로 나이 인증을 해서 음성 채팅이 가능한 사람만 된다고 해. 이렇게 친구가 로블록스 커넥트로 전화를 걸면 핸드폰으로 알림이 온다고 하는데, 벌써부터 알림이 너무 많이 울린다며 불편하다는 사람도 있었어. 이럴 경우 설정에서 아예 음성 채팅을 비활성화하거나 핸드폰에서 로블록스 알림을 꺼놓으면 될 것 같아.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친구 목록에서 전화를 걸 수 있고, 걸었을 때 상대가 수락해서 통화가 성사되면 바닷가나 숲속으로 장소가 이동되고 한정된 공간에서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대화를 나눌 수 있다고 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게 VR챗이나 페이스타임과 다를 게 없고 온라인 데이트를 조장하는 것 같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개인적으로도 게임을 자유롭게 하면서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아직은 특정한 게임에서만 되고 1대1 통화를 한정된 장소에서 해야 해서 딱히 이걸 할 이유가 없을 것으로 보여. 아마 조금 더 지나봐야 알겠지? 여러분의 생각은 어때? 이보다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싶다면 로블록스 선생님 구독 부탁해.